안녕하십니까. 포천의 청년 일꾼 저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0분의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연설을 보며 지금껏 고착화된 부의 세습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기회조차 불평등한 구조적 폐해에 지쳐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공정하며 무엇이 정의로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사태로 청년들은 기회를 불평등해 세상 우분을 터뜨렸고 NH 공기업 부패로 청렴해야 할 공익 시스템의 공정이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또한 겉만 그럴싸한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좌절만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읍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든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거 안정권도 박탈당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몇몇 특검 비리 세력과 결탁해 얼마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1조원 가까이 수익을 나눠가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평등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니요, 먼저하고 똑같아요. 아니, 서울 읍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 투기, 자녀시 특혜, 성범죄 등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은 밑바닥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여러분을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서울 읍민 여러분, 저와 함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 존엄과 국민의 위대한 주권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 모든 비리와 부조리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이 나라 청년들의 비참한 삶에 희망찬 미래로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서울 읍민 여러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목숨 바쳐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도 사전은커녕 인간의 기본 소양조차 상실한 이재명 후보로 정권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여 우리의 암울한 삶을 희망의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과 극심한 기득권 폐해로부터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엄중히 심판해야 합니다. 오늘 3월 9일은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서울 읍민 여러분, 오늘 3월 9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선택의 순간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로지 윤석열 후보만이 대한민국 희망이고 시대적 소명이며 미래세대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을 꿈꾸는 세상, 청년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그 희망의 불빛이 되어줄 윤석열 후보를 3월 9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이 암울하고 처절한 삶을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